이거는 조금 네네 알겠습니다. 자 1피의 저스티스 그리고 2피의 지미 제이트란. 자 지미의 1픽이었어요 저스티스. 과연 10선 아 2픽이 이제 I'm your father 얘기했는데 내가 리삼 아냐고 물어보니까 예 고개를 갸웃고 하면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쌤쌤. 오케이. 자 다인백 선수는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캐릭터에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왔죠. 제가 누군데? 제가 누군데? 몰라 나는. 자 누군지 몰라도 열심히 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스티스 선수의 폴 그리고 지미 제이트란의 브라이언. 매치업을 볼 수가 없는. 아 많이 보이 많이 보는 매치업인데 뭐. 아 그래요? 예, 풀 대 브라가. 아 그거 말고 자체. 이제 넵스 대 이제 저스티스. 예, 넵스도 뭐 자기 돈으로 한국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처음 지금 서울 왔대요. 그때 한국 왔을 때 인천에만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와구 하단 번째. 자 미드 사이드 카운터 콤보 약간 측면이었고 앉아 마킥 맞았지만 그래도 우선권 가져가는 정의아재 저스티스 마무리죠. 이러면 시계 한끼가 굉장히 잘 통했네요. 약간 운도 따랐던 것 같고요. 자 1라운드 먼저 가져가는 짐제이 뒷무릎 이후에 콤보 실수 좀 크네요. 이건 벽 근처에서 공격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원체 계속 가둬두고 자 스웨이 하단에서 파생되는 2타에서 끊고 원투 하단 카운터 안 났어요. 원투 끊어주고 방금은 원체 미우에 가드시키고 계속 놔주질 않았어요 정의아재 선수가. 아, 이 저스티스라고 불러야 돼? 정의아재라고 불러야 돼? 그냥 저스티스라고 부를게요. 정의아재는 그냥 개인 방송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콤보 두발 최터퍼 하지만 콤보 미스. 앉아마킥 같은 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시계 돌면서 잘 피해주고 원포로 마무리 시켜주는 지미 제이트란 선수. 아 닉네임 부르기 힘드네. 지미라고 하시고 네, 지미 선수라고 할게요. 자 암무르 카운터 콤보 와 벽걸이 완벽하게 졌어요. 두 발로 안 들어가고 간봅니다. 라이트닝 초핑 이외 용포 방금은 퍼지가드로 앉았다 일어난 다음에 제터퍼를 들켜려고 했는데 약간 늦었고요. 하단 이외 빠져나올 수 있나요 정의아재. 아 뒷무릎 기상무릎 2타 카운터네요. 지미 선수가 1대0 앞서갑니다. 빠르게 리매치 중단 이후에 하단 앞무릎 해머 원투 사용 한번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각이 안나와 안나오나봐요. 와 위험했지만 그래도 딜캔 안됐고요. 자 용포 캔슬 이후에 원투 자 벽을 몰고 있는 저스티스 한방에 죽이고 싶을 거예요. 데스매시 이제 풀고 해머 카운터 하단 이후에 원째 원투 자 일단은 용포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미 선수 하단 와 막 터졌어요 지금. 아 못 일어나요? 폴의 뒤 오른발을 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진 않거든요. 와구를 쓰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얼추 봤을 때는. 잠깐에 봤을 때는 움직임이 좀 아직 조심스러워요. 아직 몇 판 안 해봐서 이 폴의 사기성을 아직 제대로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자 스웨이 RP 이후에 빠져나온 움직임 좋고요. 암무르 아, 어퍼를 내미는 과정에서 카운터가 났어요.
폴 대 브라이언 상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입니다. 반반이요. 오케이. 네. 둘 다 사기칠 수 있어요. 저도 반반 좋아합니다. 아 역시 반반은 치킨 막 이런 거. 네, 반반부만. 죄송합니다. 네, 짬짜면도 좋아합니다. 와 일어났어요. 이거 리스펙해 무조건 리스펙해야 돼요. 나버치면 죽습니다 진짜로. 4세트 청소킥 이후에 사운. 아, 이렇게 좋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저스티스 선수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절묘하게 횡신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그 자잘자잘하게 횡치는 게 진짜 좋거든요. 어제 게임을 해봤는데 요즘 프로 선수들의 메타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런 짜잘한 횡신 가드가 요즘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간만에 실수 하체트 마무리. 아, 어지간하면 잘 안 놓치는데 정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놓침이 나왔어요. 아 뭐 1년에 한 번 오늘 오지가 치더만요. 아니 나랑 할 때는 안 놓쳤어.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나랑 할 때 안 놓쳤다고. 뭐라는 거야. 정신 못 차리네 이거. 뜨면 죽었어 나는 맨날. 여러분들 이게 덕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아 콤보 좋아요. 도바심리. 아 일어나면 안 돼. 용포로 병 걸고. 아 마무리 아깝고요. 추가 타대 조금 더 넣어보려고 했는데 약간 짧았어요. 원째 브라이언 레이지. 레이지 빼고 싶을 거거든요. 아. 하단 마무리 과감했네요 지금은. 방금은 딱 플라잉을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폴이 생각보다 플라잉을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와 허치는 거 보고 제터퍼. 허치는 걸 보고 저렇게 딱 캐치를 해주는 게 정말 빨라요. 한 번이 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딜 안 들려. 야, 터졌어요. 도제 나왔어요. 도제. 야, 도제 나왔는데 그 지금 안 들려. 형 목소리 안 들린다니까. 안 도제 나오면. 미쳤다. 오 카운터. 가단 이외 카운터 였네요. 원투. 아 저기서 도제. 우와. 마무리가 되네요. 그는 냅습니다. 안진뱅이라는 소린가요? 아니죠. 타이밍이 좋게 잘 흘린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한국 유저인 저스티스님을 응원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지간하면 넵스 응원인데요 지금. 그를 응원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브라이언 편이기 때문이죠. 아 무릎 카운터 좋고요. 카운터 콤보. 아 제가 저 콤보 보고 배웠거든요. 엄청납니다. 와구. 오 아 여기서 레드가 꽂혔으면 놓치고 마무리. 아, 레드 센스가 조금 아쉬운 판이었네요 방금은. 여러분들 다 지미 선수의 팬인가요? 이 선수가 팬이 이렇게 많았나요? 아, 한국에는 엄청납니다. 아 사이드킥 엄청나다고요? 엄청나죠. 한국에 브라유저가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없는데 넵스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콤보를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이 되게 크게 잘 넣어주니까. 아유, 세기도 하고 크게 넣는 거는 저스티스 선수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팬이 많잖아요 방송. 그래서 크게 맞았네요. 네. 네. 3대0으로 그래서 크게 세트를 줬습니다. 네. 크게 3대0으로 네. 앞서가는 지미 선수. 네. 많이 줬네요 좀. 네. 이거 유튜브 한 30분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가다가 30분 나올 것 같아요. 아 10전승인가요? 네. 아, 30분 안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되게 좋고요. 네. 저스티스 선수 분발해야 됩니다. 안자마키? 저랑 하던 브라이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스티스 선수랑 매치했을 때 네. 멀티 선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가 10선승 한번 해보고 랭크 매치 때 만나서 한번 해봤는데 네. 10선승은 제가 10대5로 이겼었고 네. 랭크 매치는 개발렸어요. 랭크는 또 개발렸다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번씩 주고받았다 요 정도가 되겠는데 확실히 정야재 선수도 약간 그날 컨디션을 좀 타는 선수라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랭크 매치 때는, 오, 굉장히 제가 들어오는 그 스타일을 알았는지 잘 끊어주더라고요. 안다기보다는 그냥 내밀었는데 그냥 다 맞을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기분 탓입니까? 네, 기분 탓이에요, 그거. 보통 기분 탓. 아, 돈이 또 꽂혔어요. 마, 펀치 마무리. 벽에 몰리면 무조건 기술 내밀어서 저 도발을 끊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유튜브 편집자 피셜 오늘 잘하는데 상대가 더 잘한다. 아 인정합니다. 상응 이후에 와구 하단
아, 저렇게 자잘자잘하게 한 번씩 딱 피해주는 게 정말 움직임이 좋아요. 아, 방금 좋았죠. 플라잉을 헛치고 때릴 수 있는 계약이 있긴 했지만 약간 더 간을 봤어요. 하단 아. 맞고. 네, 지미 제이 트란이 아, 본명입니다, 마킹? 여러분들. 본명. 그래서 다 말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지미라고. 어, 하고. 야, 마무리 잘했어요. 아, 플라잉 잘 맞아요. 폴은 확실히 잘 맞는 면이 있어요. 그 현어를 향 기술을 주력적으로 쓰기 때문에 폴이 그걸 쓰다가 많이 맞거든요. 아, 벽광 좋고요. 안 좋은데요, 콤보. 아, 잘 맞았어요. 카드 안 났고. 아, 디케 조금 아쉽고요. 아, 흘렸어요. 방금은 각이 없었어요. 온리 프랙티스 시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넘어가면 온리 프랙티스거든요, 여러분들. 와, 예아 웃어요 지금 지미 선수가 이놈 보소 하면서 이놈 보소 나왔어요. 정의했다. 아 정의 간만에 보네요. 조금 이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나왔네요. 현월 원포 앞무릎 원투 이외 아 잘 끊어줬어요. 아 벽 가죠. 같이 짧은 심지어 걸어주고요. 자 원투 저거리에서 원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기서 지미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하면은 약간 백 이후에 안기로 해가지고 때릴 수가 있어요. 느낌 쎄하면 한번 헛치면 진짜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단 원투 제가 생각보다 원투 나 많이 내미네요 오늘 저스티스 선수. 아 드리켓 좋고요. 기상무르 그리고 그 넵스 선수가 되게 안전하게 굴리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절대 판정으로 들어가는 기술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자기가 플러스 와, 포인트 안자마키 지금 아. 스텝 도중에 캔슬해가지고 내미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것도 넵스 스텝이라 불리는 그런 스킬인데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스텝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저 커맨드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저게 바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앉는 모션이 안 보여요. 넵스가 쓰면 아, 넵스 스텝을 여기서 보다니 여기에 아. 넵스가 있는데 당연히 봐야지. 뭔 소리지? 도다시 벽심리 아 이제는 아예 낙법을 치는 방향 오 횡상고 이메일 횡상고 각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잘 앉았어요. 예측이 됐네요. 마무리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예. 4대1로 벌리고 있는 지미 선수. 한국에서 보기 힘들죠. 아 고개가 아프다고. 고개 그럴 수 있죠. 고개가 그럴 아프다고. 수 있죠. 예, 부산에서 왔으니 고개 아플 수 있죠. 또 젖군. 끄덕끄덕 인정. 와구 심리 원투 이외. 아 이렇게 카운터 좋아요. 여기서 아, 잘 긁어줬어요. 브라운은 여기서 조금 막장으로 가야 역전이 돼요. 여기서 모험수를 많이 둬야 돼요. 네. 저런 상황에선. 하체트를 완전히 막 두세 번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힘들죠. 자, 아 아무르 아무르 같이 맞았고 지켜주었어요. 현월 이후에 아. 어퍼 그냥 깔아봤고 아무르 타이밍 굉장히 좋거든요. 히트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체트 아 플라잉힐 막혔고요. 와구 횡신가드 좋아요. 아, 지켜 못했고요. 횡신가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트닝 카운터 아 좋아요. 레이즈에서 와 페링. 페링 레드 도발 쓰겠죠. 아 서로 실수 아 실수 서로 실수가 나왔는데 마무리는 저스티스님이 해줬습니다. 저 실수는 몇 년에 한번 나오나요? 저것도 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오늘 다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네. 원래 딜킷 실수 잘 안 하거든요. 아까 아 아까래 어제 게임했을 때는 딜킷 실수 1도 안 했는데 오늘 그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상대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워낙 많이 해봐서 브라이언이랑 어 사우기 2타 왜 질렀죠? 아, 기와 짠발 아, 짜게 짜게 짠발 하나요? 마무리를 짜게 짠발 해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아 마무리했습니다. 기와의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단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실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저렇게 기와를 계속 심어주면 할 게 없어요. 어 컨트롤러 접속 해제가 됐네요. 잠시만요. 정의하제로 돌아온 순간이죠.
제 스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웃고 있어요, 그가. 행복합니다. 게임하는 걸 굉장히 즐긴다고요. 어, 왔어? 어, 왔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전문 해설자 오셨는데? 그가 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잘생겼는데? 웬일이래? 저분이 아빠께. 네. 원래 잘생겼잖아요. 제가 내가 쟤를 언제 봤다고. 어. 학생 때, 학생 때. 좌절했는데. 학생 때. 네, 방금 들어오셨네요. 자, 맵 바꿔서 4-2로 진행합니다. 카운터. 와, 상황으로 잘 보냈어요. 확실히 콤보 센스는 엄청납니다. 벽광은 안 됐고. 기회 있나요? 브라이언, 기회 있나요? 벽이 기네요. 한 번 더 몰아야 돼요. 아, 좋아요. 벽은 맞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긁어야 돼요. 하단선에. 아, 현월. 서로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매치업이 진짜 재밌습니다. 야식 클래시 시간 궁금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자, 와구 워잽을 끊고 아~ 리프터퍼. 반응 리프터퍼 정말 좋아요. 저도 즐겼습니다. 아, 마무리 조금 아쉽고요. 불안했고 벽으로 잘 몰고 있는데 아, 자, 허쳤죠? 마킹 허쳤고 와구 현얼 원잽 이외 스텝업시 밟아주면서 빈틈을 보고 있습니다. 원투 원투 지금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약간 들어 브라이언이 들어오는 걸로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신기술 마무리. 신기술 이름 뭔가요? 그냥 3RP입니다. 앉아 3RP.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아니군요. 그렇죠. 네. 기술 이름 알아서 보세요. 네. 저는 해설자가 아닙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도발 핫세트. 뒷무릎 잘 막았고 횡신가드로 데스매시 이제 풀어주고 원투 중단 어퍼 앉아서 받고 호민기.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퍼붙는 과정에서 저시 선수가 지미 선수가 다 막아줘요 지금. 저거를 막으면서 오히려 벽으로 몰라 그랬는데 저시 선수가 오히려 벽에 몰렸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격하다가 아 저... 요즘 가드가 더 중요시 된다라는 게 이런 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드하면서 살짝살짝 횡신 돌면서 기술을 잠깐잠깐 피해주는 그런 스텝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도 들어갑니다. 저스티스 계속 들어가요. 먼저 풀고요. 세이븐권. 아, 이게 이타. 약간 의외였고 도중에 카운터를 노리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체트 한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체트? 청소부 이후에 어퍼? 안하고 레붕 레지 소모 이러면은 아 RK가 카운터까지 났습니다. 5-2로 앞서가는 지미 선수입니다. 방금 타이밍 하체트를 한번 맞추고 하단을 한번 더 때릴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차분하게 자기가 완벽하게 이득권을 가져왔을 때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자, 5-2까지 벌어졌어요. 저스티스 와구 공중 히트 벽 끝으로 갑니다. 까지 이후에 벽에서 하단. 자, 그냥 기상무릎 했어요. 저건 이제 횡 왼발을 노리고 기상무릎 썼는데 아쉽게도 카운터는 안 났고요. 자, 아, 사이드 사이킥. 카운터 아, 고발해봤지만 잘 피해줘요. 피하고 마무리. 자, 이것도 약간 위험했는데 더 위험하게 맞았어요. 벽으로 갑니다. 브라이언이 확실히 벽으로 보내는 기술들이 너무 좋거든요. 코모 다음에. 그래서 저스티스 선수가 계속 벽콤을 맞고 계속 일어나주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 일어나면 도발을 아... 내가 맞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하지만 다 해요. 다 합니다. 정말 다 합니다. 정 타이밍에 낙법을 치면 다 해요 정말. 하지만 엇박으로 쳐도 다 해요. 안 일어나는 게 더입니다. 저스티스 선수도 심리전 걸리기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단 도발은 내주고 있어요. 아무르 카운터. 그냥 다운 상태에서 한 대 더 맞고 그냥 빨리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하단, 2회 용포. 그게 도발을 의심하면 안 돼요. 투잽이 나간 이유가 퍼지가드로 일어나가지고 제터벌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마무리 6대2까지 벌어졌어요. 10선승인데 꽤나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30분 런타임이라고. 저스티스 선수도 공격력 하면 아, 어디 가서 빠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심하게 맞네요. 나보 계속 쳐요. 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를 의심하면 안 돼요. 왜? 나보 치면 다 맞습니다. 아, 의심 좀 하면 안 돼요? 도발 맞아요. 아, 의심 좀 하면 안 돼요? 도발 맞으면 라운드 주지 않습니까? 저건 지금 의심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습관입니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입니다. 네, 그냥 나법 치는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저랑은 다릅니다. 아, 보아 크러셔. 이것도 벽으로 가요. 원투 2회 레봉 이러면 희망이 없죠? 노림수가 없어요 이제. 아, 왜 나빠? 아직 있나요? 아, 없네요. 어, 하체트 마무리. 무한대 수교. 1-2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5일 뒤면 다시 저는 원래 생활로 돌아옵니다. 아, 이게 원래 생활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일상생활 가능해요? 지금 네스 때문에 휴가도 뺐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일상생활 불가능 수준인데? 올해 남은 휴가 다 썼습니다. 12월달에 휴가 없어요, 저. 아, 기카운터. 와, 저 어렵거든요. 실전에서 잘 쓰지 못하는 콤보인데 너무 잘 구사해줍니다. 레드 썼고 하체트 한 번 더 하나요? 안 하고 원잽 라이트닝. 야, 백대시 흘리기 좋네요. 뭐야 벌써 끝났어? 이러니 제가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매팩 고릅니다. 이제 매팩 이제 매팩 고릅니다. 아니, 아, 랜덤이네요. 솔직히 맵 선택해도 되는데? 네. 선택해도 솔직히 승리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아쉽네요. 왜냐면 그런 발코니 깨지는 맵이나 은시가 맵 골라라! 기스같이 문이 많이 깨지는 맵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은 좋기 때문에 콤보 쓰는 거 봤거든요. 와, 작살 납니다 진짜. 작살이 나네요. 아, 죽어요. 반토막 납니다. 큰일 난데 이 사람 뭔가 안 좋아요. 기스 맵 고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글 맵 고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빤다고?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이렇게, 아, 이거는 축이 틀려서 안 맞은 거예요. 방금은 대시 잽을 하는 게 좀 더 나았어요. 그렇죠. 자, 벽걸이 못 잤어요. 1년에 벌써 한 몇 번 나왔는데, 1년이 안 되는. 방금은 신사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저걸 쓴 겁니다. 아, 이거. 축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아, 신드시는 겁니까? 아, 아니, 원래 아,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와, 바닥으로 들어갔어, 하필이면. 별로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더 아끼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붕커 때리고 그냥 한번 이지 걸었어야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폴이랑 브라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리프터 터. 아, 약간 너무 빨리 맞았어요. 아, 다행히. 터져가다 맞은 무기죠? 귀갱이라는데? 귀갱? 매니저님 귀갱 선. 어, 끝났어. 아래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잡았는데. 네. 어, 저 할 때. 귀갱. 아예 위로 잡아야 되는데요. 네. 어.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마이크 처음이시죠 여기? 네,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뭐 해설을 할 일 있겠습니까? 와서 게임만 하지. 네. 아, 이거 끝났어요. 오, 이런 실수를 또 하나요? 하지만 그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짐이 8. 아, 일단. 지미를 이거, 막을 때는 한 25분 되나 이거? 멀티밖에 없다. 아니면 JPG 어드바이저 출동. 어드바이저. 아니 안돼. 이응 디귿 바이저. 아 딜캐 못했고요. 와구 찍어 죽어요. 아, 기상물로 계속 노리고 있죠. 아, 마키 그의 콤보가. 아, 안 나오죠. 벽걸이도 괜찮았는데 한번 써볼만 했는데. 와, 뒷무릎 피했어요. 아, 시계를 다 반시계를 잘 피해줬어요. 슬라이딩 뒤로 빠지는 선택 안 하고. 아, 잘 찍었어요.
계속 마무리 때 계속 흘려지니까 아예 그냥 중단으로 깔아 버렸죠. 아, 지금 부산 서울 시차 때문에 지금 쉬고 있다고. 마리아 반기야 이게. 아, 콤보. 도발 쓰겠죠? 김무르 허치고. 초빙. 아, 벽감 잘 때렸어요. 아! 내 눈. 와, 잘 피하네요. 잘 피했는데. 반시기로 잘 피해주고 있어요. 라이트닝. 아, 라이트닝 레드 쓰겠죠. 오! 어떻게 피했노? 어떻게 저거 왜 피해졌죠? 어떻게 피했노? 원래는 보통 저 횡상고를 당한 사람이 이메일을 쓰지만 방금 그냥 철상고였어요. 아, 그냥 철상고였나? 아, 이런 거 보세요 제대로. 아, 지금 저는 브라이언을 집중하느라 폴의 기술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걸 이러면 기상부로 카운터. 도발. 노발. 아, 뒷무릎. 2회 스무스 걸어야 돼요 여기서. 아, 네, 걸어도 돼요 이건. 1 남았거든요. 아, 단마무리. 발산. 제가 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지금 정의아재가 온 것 같거든요. 자, 다시 부산 내려가가지고 저스티스님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종이아재가 넵스 본다고 올라왔어요. 예, 지금. 예,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예. 아, 레드 도발각 보겠죠. 하단 2회 하단. 아, 방금 플라잉 1이 승부수였는데. 아, 잘 끊어졌습니다. 저스티스 선수가 지금 B랑하고 미국 갔다고. 아따, 바쁘신 분이에요 역시. 그래서 지금 종이아재가 지금 대신. 아, 어느새.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옷도 갈아입고 왔나요. 아, 고급 정보였다. 대단합니다. 아, 되게 좋고요. 양자. 잘 앉았는데. 제터퍼 하는 게 낫는데. 제터퍼 욕심이 많아요. 네. 보니만. 스토핑에 아, 잘 맞았고요. 와구. 몰렸어요. 몰렸어요. 앉았는데. 북권. 앉았는데 북권이었던 것 같고. 아. 실수가 뼈 아픕니다. 9까지 가버렸어요 레버가. 9까지 가. 그래서 스코어도 9로 와버렸어요. 매치 포인트. 아, 사이드킥 발산. 아체트 좋고요. 짬발 끊어주고 현월. 아, RK. RK 다음에 저 손마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굉장히 어렵나요? 아, 어렵습니다. 실전에 쓰기엔 정말. 아, 도디까지 꽂혔어요. 도디시 어렵나요? 아, 저희 저 콤보가 어렵나요? 손마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 콤보가. 야! 아, 이걸로. 야. 아니, 나 때릴 때처럼 때리라고 임마. 뭐 하는 거야? 아, 마치 물 흐르. 야! 물 흐르듯이 콤보가 들어왔어요. 나한테 때릴 때처럼 때리라고. 아니, 씨, 나만 억울하잖아 이러면. 사이드 카운터. 어? 항상 벽으로 몰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라고 너의 콤보. 아, 아니 도발 좀 그만 맞고. 일어나는 순간 도발이에요. 아니, 나 때릴 때는 그렇게 찰지게 때리더만. 잘 맞으니까 때린 거지. 알겠습니다. 좋은 샌드백이다. 근데 아까 그 레드 레이지아츠 콤보가 그 각이 제가 맞은 콤보랑 똑같은 각이었어요. 아, 옛날에는 저 정도였으면은. 네. 그냥 분권하고 아바브로만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봤는데. 발산 써봤는데 시즌 2였으면 넌 죽었어 임마. 어, 지미 넌 죽었어. 이제 죽었어. 시즌 2였으면 시즌 2였으면 죽었어. 당신은 시즌 3가 당신을 살린 거야. 알겠어요. 네. 벽으로 잘 몰고 있어요. 아, 잘 빠져나왔죠. 레드 미드 사이드 돌려주고요. 아, 플라잉 1이 너무 잘 꽂혀요. 마무리가 되겠죠. 콤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가면 8시 반인데 일정 다 끝나 있겠죠? 예, 그러겠죠. 거예요. 오늘 일정 몇 시까지지? 8시로 알고 있습니다. 8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식 방송 시간은 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이드킥. 벽으로 갑니다. 똑같이 도발.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죽어 맨날.
투쓰리 이렇게 완벽해요. 하체 때 하단 한 방이면 죽거든요. 아, 굳이 마킥으로 10대 2로 깔끔하게 지미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 진짜 와 저스티스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해도 10대 3은 나와요. 아 리얼루카가 아 예 진짜로. 아니 4점도 딸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저랑 집선승을 아, 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의 변명을 뭐야? 들어보겠습니다. 2점이 뭐야? 어? 니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3처럼 어? 아, 이래서 닉네임 잘 지어야 된다. 아 형 3승했어요? 아니 나 아직 안 했어. 나 종 2하제 맞아? 나도 니 값 했어. 나 니 값 했어. 이걸 니 값 안 해.